반갑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오늘 미파, 사회파, 광파, 구분법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. 미파, 사회파, 광파, 이파 종류가 대충 세 가지로 보통 나눠요. 그 중에 보통 우리가 미파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. 미파. 꽃이 노랗게 예쁘게 많이 피죠. 그래서 요즘 한창 꽃필 시즌인데, 우리 집 미파는 꽃필 생각을 안 하는가, 꽃대를 물고 있는가, 지금 꽃대를 조금 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예, 미파예요. 보세요. 집에. 지금 하우스에 있었다면 아마 여기 가에 라인이 하얗게 더, 라인이 생겼을 거예요. 근데 집에서는 그게 그 정도까지 안 돼요. 햇빛이 좀 부족한지라. 얘는 누구일까요? 사회파 한 사람들 땡입니다. 땡. 얘도 미파예요. 미파. 제가 미파를 두개 키우고 있어요. 이게 조그만 아이가 왔는데 나름대로 목대도 있고 해서 이 작은 분에 이렇게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예쁘죠? 예쁩니다. 이렇게 분이 좀 독특하죠? 이렇게 생긴 분에서 살고 있어요. 아마 얘도 꽃이 피어주지 않을까 싶어요. 묵어가지고. 그리고 딱지 가리고. 얘는 누구일까요? 얘는 광파라는 아이예요. 노도 광파. 이렇게 도틀도틀 돌기가 있고 또 이빨처럼 이렇게 생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돼요? 이거 뭐라고 해야 표현할까요? 옆에 이거 침처럼. 근데 이게 날카롭진 않아요. 자세히 보여 이빨처럼 아주 무섭게 생겼죠. 좀 자세히 보면. 가까이 가져다 보면 좀 무섭게 생겼어요. 보세요. 그래도 나름대로 귀여운 아이랍니다. 얘도 똑같이 파 종류들 똑같이 노란 꽃이 피는 아이들이에요. 같이 꽃을 피워주기를 기대해 보는데요. 나름대로 짱짱해요, 얘가. 근데 얘가 막 거칠고 그러진 않아요, 애들이. 제가 처음에 얘 보고 조금 그랬어요. 악어가 입쫙 벌리고 있는 것 같죠? 악어 이빨처럼. 얘는 노도 광파예요. 지금 제가 사회파가 없어요. 사회파는 이 노도 광파여서 이또이 광파 종류에서 이런 돌기가 없어요. 돌기. 지금 여기 돌기가 있죠? 이파리에. 이렇게 돌기 보이죠? 여기에. 이런 돌기가 없는 아이가 사회파예요. 미파, 사회파, 광파. 이게 광파가 제일 거칠고, 또 여기에 돌기가 있고, 사회파는, 다만 돌기가 없어요. 이렇게. 약간 매끈하다고 보시면 되죠. 꽃들은 다 노랗게 이쁘게 펴요. 얘도 꽃은 이쁘답니다.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아마도 이게 지금 새잎이 나오면서 이렇게 벌어진답니다.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벌어졌잖아요. 이렇게 벌어진답니다. 여기 조금 붙어 있죠, 얘는. 간격이 더 붙어 있잖아요. 이렇게 붙어 있던 아이가 이렇게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. 나 먹을 거안줄 거야 하면서 조금 이빨처럼 날카롭게 보이지만 이게 막 그러진 않아요.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. 오, 미파. 미파 아무래도 꽃을 보여줄 것 같아요. 얘도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라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펴져요. 예,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이죠? 요 중간에 살짝 줄도 보이고, 얘가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. 자라면서. 요렇게 벌어졌죠, 옆에. 요렇게 벌어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.
꽃이 피나 안 피나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? 아마 얘는 꽃이 필것 같아요. 얘는 작년에 피었던 아이라 아마 피워주지 않을까 싶어요. 노랗게 꽃이 한꺼번에 피어준다면 엄청 예쁘겠죠? 이상으로 미파, 사회파, 광파 이야기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